네, 제가 찍다 보니까 트리피스가 너무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네요. 근데 카르뮤 볼펜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지금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시겠지만, 근데 굳이 차이점을 제가 따지자면 우리나라 그 한글이 안녕하세요. 공대 출신 문방구 사장 에스닷 박사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용한 볼펜, 카르뮤 볼펜, 펜텔의 카르뮤 볼펜 소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유성 볼펜과 비교해 달라는 댓글이 빗발치게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유성 볼펜 세 가지와 비교해서 제가 필기감이랑 뭐 그립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같이 유성 볼펜 4종 샅샅이 파헤쳐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카르뮤 볼펜이랑 다른 유성 볼펜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 카르뮤 볼펜 그리고 뭐 유성 볼펜 하면 빠질 수가 없죠. 네, 제트 스트림 그리고 파일로트에서 나온 유성 볼펜 아크로볼 그리고 모나미에서 만든 트리피스 이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크. 카르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크 소리 있죠? 뭐 당연히 카르뮤가 제일 적습니다. 이거는 뭐 테스트를 안 해봐도 들어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 기존 노크식 볼펜은 다 이런 특유의 딸깍딸깍 소리. 그러니까 노크식이죠. 노크하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있는데 카르뮤 볼펜은 확연하게 적고요. 뭐 다른 제트 스트림이나 아크로볼 동일하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뭐 굳이 비교를 따지자면 아크로볼이 조금 더 시끄럽긴 하네요. 네. 그리고 길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1mm, 2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카르뮤 볼펜이 140mm, 그러니까 14cm고요. 트리피스가 142, 그리고 아크로볼도 142, 그리고 제트 스트림은 139 정도 되는데 뭐 1, 2mm 정도는 재는 사람의 그뭐 눈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다른 세 가지 볼펜은 이렇게 눌러서 펜촉이 들어가는 펜촉이 나오고 그 카르뮤 볼펜은 옆을 눌러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눌러서 실제 쓸때이 길이 있죠. 전체 길이가 카르뮤 볼펜이 제일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노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카르뮤 볼펜 단색 기준에서 단색 볼펜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끝부분을 맞춰 놓고 봤을 때 살짝 더 높이 올라와 있겠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일단 또 제가 무게를 또 재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게를 한번 재어 보면 자, 카르뮤 볼펜부터 재어볼게요. 카르뮤 볼펜이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트리피스 볼펜이 7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트 스트림이 네, 9g 정도 되고, 아크로볼이 9g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10g, 9g 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트리피스가 유난히 좀더 가볍네요. 이 정도 차이는 이미 2g, 3g 정도 차이는 살짝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점도를 굉장히 낮게 만든 게 제트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제트 스트림이, 너무 부드럽다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볼펜들도 초점도 경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필기감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옛날에 나온 153 볼펜이나 이런 거 빼고는 필기감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대동소이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제트 스트림만 워낙 찾다 보니까 점도가 낮은 볼펜을 계속 개발을 한 거예요. 네, 브랜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도가 낮은 볼펜들이 나왔고, 그래서 한번 이제 써보면서 그 차이점을 느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기감을 얘기를 할때 민감한 분들은 특히나 무게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초록색으로 무게 중심을 펜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아크로볼이랑 제트 스트림은 거의 가운데 정도 있어요. 전체 길이의 거의 가운데 정도에 있고, 트리피스는 그거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한그 14cm 정도 되거든요. 이 볼펜 동일하게. 근데 한 트리피스, 제트 스트림이나 아크로볼이 뭐 밑에서부터 70, 한 71mm 정도 되는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고, 트리피스는 한 75mm 정도 되는 지점에 살짝 높죠. 있고, 근데 카르무 볼펜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지금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시겠지만, 카르무 볼펜 같은 경우에는 한 80cm 정도 되는, 80mm 정도 되는, 촉에서 80mm 정도 되는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도 조금 더 길뿐더러 무게중심도 살짝 더 위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필기감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제가 사전에 한번 써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차이가 없고 살짝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카르무 볼펜부터 시작을 하면, 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요. 끊김없이, 뭐 요즘에 끊기는 볼펜은 없죠. 네, 카르무 볼펜이었고, 그리고 제트 스트림도 부드럽고요. 당연히 끊김없죠. 네, 그리고 트리피스가 이게 제가 의외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가격치고는, 아니 가격을 떠나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져요. 그리고 아크로볼 파일로트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아크로볼입니다. 큰 회사인데 유독 유성 볼펜의 분야에서만 제트 스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파일로트 본사에서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야심차게 아크로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크로볼이 네 괜찮아요. 굉장히. 그래서 꼭 제트 스트림만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 조금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할 건 없네요,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부드럽게 잘 써져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제가 따지자면, 우리나라 그 한글이 적을 때 이런 획수 꺾임이나 이런 들고 떼고 하는 게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뭐 영어 같은 데 비해서. 그래서 이 눌렀을 때, 눌렀다, 들었다가, 놨다가, 이럴 때 느낌이 살짝 제트 스트림보다 살짝 더, 걸린다고 하면 이게 좀 살짝 부정적인 표현 같은데, 뭔가 닿는 느낌이 살짝 더 나요. 네. 이게 아크로볼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데, 아크로볼도 이렇게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닿을 때 살짝 걸리는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제트 스트림에 비해서 조금 더 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펜촉 끝에 모양이 다른지, 아니면 잉크 문제인지, 아니면 볼의 차이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살짝 있어요. 필기감에서는. 네. 그리고 뭐 진하기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느낌으로는 네, 카르무가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네. 검정색도 완전히 검정색보다는 이 약간 푸른 기가 돌거든요. 이 검정색 자체가. 그래서 카르무가 제가 보기에는 좀더 검정색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필기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촉이 닿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트 스트림의 필기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카르무도 좋아하실 것 같다. 그리고 차이점은 카르무 볼펜은 들었다가 뗐다가 할때 살짝 더 거친 느낌, 살짝입니다. 아주 살짝이에요. 거친 느낌이 있다. 그 정도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차이, 그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 트리피스는 이 모양 자체가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네. 문구 사무용품 납품도 역시 에스단. 네. 그리고 저희 주소는 www.sdot.co.kr. 네, KR 홍보. 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이 트리피스는 뭐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 바디 전체가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그립 뭐 존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비교가 좀 어렵고, 요 카르무랑
요세 가지는 뭐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합니다. 이 그립, 카르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립 이 부분이 좀 길거든요. 근데 실제로 잡고 쓰는 부분은 어차피 요펜 촉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긴게큰 차이점은 없고요. 재질은 세 가지가 좀더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 제트 스트림이 조금 더 미끄럽습니다. 네, 살짝 미끄럽게 만들어진 재질이고 나머지는 좀 실리콘 뭐 받침대 같은 느낌에 가깝다면 요 제트 스트림은 약간 살짝 더 고무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립의 굵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립의 굵기가 그래서 그 카르무 볼펜이 그 10.8, 10.7 요 정도 되고 제트 스트림이 11, 10.9, 요 정도 수준입니다. 네, 재는 부분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손으로 많이 잡고 되는 부분을 제가 재봤어요. 아크로볼이 살짝 얇은 편인데, 여기 10.5, 그리고 얇으면 제일 얇은 부분은 1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보면, 그, 카르무 볼펜은 디자인 때문인지 몰라도, 이 통짜, 완전 통짜예요. 완전 통짜라서 제가 세 가지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아크로볼의 조금 살짝 얇은 요 그립감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게 한 0.6mm 정도 짧은데 실제로 잡아보면 살짝 느낌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제트 스팅 같은 경우에는 카르무랑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카르무 볼펜을 잡았을 때 느낌은 제트 스트림을 잡았을 때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그런데 살짝 또 조금 덜 미끄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찍다 보니까 트립스가 너무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네요. 네, 다시 한 군데로 모아주겠습니다. 자, 오늘 펜텔의 카르무 볼펜과 다른 유성 볼펜을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직접 써보고 아무래도 제가 문방구 사장이니까 여러분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사서 쓸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공대 출신 문방구 사장 박사장이었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